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엄청 오래 뛰었잖아요. 네. 광진구청에서 11년 동안 있었죠. 11년 동안 있었는데 네. 1등 많이 해봤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협찬이랑 뭐는 아 뭐 보충대 뭐 한 통 이런 거 몇 번 받아본 건 했는데 네. 이렇게 상품이 부지망한 처음입니다. 예. SK 브라더. 예. 그래서 엉뚱한 사람의 기회를 잡는 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People's Champion.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벌써요?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아,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저희 중간 점검 피플스 챔피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원 인원이 현재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열흘 남았는데 지원 인원이 20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판까지 체지방률을 감소하느냐고 조금 이게 대기를 타고 있지 않으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데 체지방률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그냥 본인의 몸에 만족스럽다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헬린이 PT 회원들이 많은데 되게 출전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은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출전해서 되겠냐 이런 질문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 인플루언서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네.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는 따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네. 인플루언서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보고 즐기시면 되고 네. 일반인,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일반인분들은 지금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지원을 해서 많은 상금들을 타가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인플루언서 중에 나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운직이님 그리고 에렌님 그것도 재미있는 구경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크로스피터 중에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분들이랑 그리고 보디빌딩계에서 또 일반인 몸짱계에서도 유명하신 분들 말 그대로 일반인 몸짱 vs 크로스피터 vs 보디빌더 그리고 보디빌딩계에서도 스포츠 모델, 클래식 피지크 진짜 몸을 쓰는 모든 종목에서 다 붙는 거야.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투표가 빨리 기대돼요. 네, 투표 빨리 몸이 보디빌딩 대단하면 아주 잘 피팅이다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체지방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만족 내가 내 몸 멋있는데 골프니까 멋있는데? 그럼 나가봐야겠다. 나가시면 됩니다. 그치. 네. 너무 큰 거에 대해서도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는 게 네. 투표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보디빌딩의 전통적인 팬이시면 오히려 더 큰 크기를 가지신 분들의 표를 던지면 맞아요. 맞아요. 팬들이 많으니까 네. 헬린 분들의 기준에서 또 네. 그분들이 또 투표를 많이 하면 네. 또 같이 시작한 분인데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모양도 잘 예쁘게 잘 나온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성분들 참가율이 저조해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100만 원 당첨이십니다. 축하합니다. 그만한데 여기서 안 잡으신 분 그냥 두 분이 일단은 주변에 아는 여자 친구들 있으면 나가봐라. 일단 나가 그냥 질러보라세요. 그리고 이제 급식 빌더라고 해가지고 또 중고등학생 대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노다지가 노다지 타고난 젊은 고등학생이라는 친구도 있어. 있어요. 턱걸이만 했는데 턱걸이만 했는데 체지방이 없어.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막 근질이야 몸에. 네네네. 막 왕자 다 있고 그런 친구들 잠사가시세요. 예. 저희가 사실 퍼포먼스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철봉하시다가 내려와서 뭐 운전을 하시고 이런 네. 영상을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스트릿워크 칼리스테닉스라고 하죠. 스트릿워크 하시는 분들도 요새 유튜브 내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지금 보시고 계신다면 장난하십시오. 근데 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 특별상 같은 네. 심사위원 따로 있잖아요. 퍼포먼스상은 피치컵 갤러리 김계란 형님께서 심사해주셨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인간 도영상 거기는 흑자 S 형님께서 심사해주셨어요. 내부 인간이시죠. 네. 여기 이제 제로 투 히어로 패키지가 오늘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카테고리 A, B 그리고 모스큘라에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짐백도 있고 네, 네. 이거는 이제 리스트랩 이거는 이제 라지 라지 사이즈예요. 스트랩도 있고 맞아. 이걸 한 장만 좀 더 참고로 패키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스트랩 그리고 짐백 거기다가 커스텀 벨트
커스텀 배드 본인 이름을 새겨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프팅 티셔츠. 리프팅 티셔츠. 그리고 제로 티셔 티셔츠. 와. 해가지고 구성 상품. 구성 상품이 총 다섯 종 해가지고 30만 원 상품이 4, 5, 6 등에 제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없네. 4, 5, 6등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리냐면 네. 미리 신청하는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미리 신청하고 네. 이제 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아, 뭐 2주나 남았네. 네. 뭐 이러면서 그렇지. 더 빼면서 이제 한 1주일 있다가 신청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네. 이제 리프팅 벨트. 이거는 제가 카딜로 제품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써봤는데 카딜로 제품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았을 때 카딜로보다 이제 그 몸에 붙는 느낌이 강해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인포 이링을 새겨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내구성도 있고 지금까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많은 상품들과 그리고 현금까지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얼마라고? 1등 3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총 현금이 1000만원이 지금 돼요, 지금. 근데 뭐 6등까지. 6등은 이런 상품까지 이런 상품까지니까. 네, 그러니까. 아, 네. 네. 와, 그리고 1등, 2등, 3등까지는 바디 프로필,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영상까지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미쳤어요, 미쳤어. 인스타그램에 포징 연습 영상 자꾸 올리시는 분들 뭐 하십니까? 빨리 이거 저 주시면 그냥 올리면 돼요. 그대로 주세요. 네. 몸 좀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다음에 또 저희 캠퍼스 챔피언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예!